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오늘 하루 단 1분 1초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무엇을 기다릴 때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것을 기다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평소에 바라고 원하던 것,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데에는 그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기다림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선물을 아니면 뭐 루돌프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몸에 임재되기를,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기다리셨다면 이미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니면 주님 더 주십시오, 아직도 저에게는 복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복, 가장 귀한 은혜의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복을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더 구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탄의 가장 귀한 날 주님의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귀한 복된 날, 성탄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아주 기념적인 날이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만민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시므온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단어하고 성령의 이 단어는 유래가 파라칼레오라고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기다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므온을 두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것,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억지로 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시므온처럼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므온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시므온이 받았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이제 다 됐어요. 저 이제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세상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경쟁, 지고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경쟁에서 절망하며 혹은 또 내가 이겼다고 성취했다고 이렇게 교만하는 그런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므온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34절 35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흥하고 패하는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는 표적인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시므온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구원의 인생, 구원 안에서 잘 사는 자유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므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시므온에게 만민 앞에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을 목도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에게 볼 수 있는, 시므온에게 임했던 그 믿음과 은혜가 성탄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성탄은 이 귀한 날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라옵기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과 믿음,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의 기다림과 그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과 믿음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탄의 귀한 날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주님을 통해 그 구원을 보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 귀한 기다림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탄의 귀한 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다림의 선물이 내 인생을 모두 걸 수 있는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종일토록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별 따라가는 길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만민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안전하고 복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